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입니다. 사춘기를 겪으면서 아이들은 보통 엄마와 제일 많이 싸우는 것 같습니다. 보통은 아빠보다는 엄마가 간섭을 많이 하시거든요. 학교 갔다 왔으면서 가방부터 던져놓고 어딜 쏘다니냐, 책상에 앉아 공부 좀 해라, 게임 그만해라, 과자만 먹지 말고 밥 좀 먹어라 등등 걱정하는 잔소리가 끊이질 않죠. 반면에 아버지는 평소엔 과묵하시다가 한번 꽝 하시면 그땐 다 뒤집어지게 소리가 납니다. 그게 아버지의 위엄이죠. 그게 또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작품은 서로 자존심을 놓고 한판 벌이는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한창훈 작가의 단편소설 아버지와 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이 부자지간엔 무슨 일이 있기에 한판 벌이게 되는지 우리 숨죽여 들어보겠습니다. 파피루스와 함께 소설 읽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한창훈. 밤깊어 찾아온 뜬 것들이 마을회관 앞 팽나무나 김해 김씨 사당 방파제 넘어 돌 무너진 자리 따위를 아직 휙휙 날아다닐 시간인데도 박은 베개를 밀어내고 일어나 앉았다. 앉은 채 창밖을 한번 바라보는데 어둠의 층이 두터워 속짐작 안 되는 게 제 탓인 양 손바닥으로 주름진 눈자위를 쓱쓱 문질렀다. 땡. 벽시계가 하나를 울린다. 4시 반이라는 소리다. 농촌이라면 참새나 닭처럼 날개 달린 것이 새벽을 깨우지만은 육지와 멀리 떨어진 이곳 섬은 어부가 열어젖히는 게 오랜 풍경이다. 도미나 농어, 부실이나 삼치같이 계절에 맞춰 섬에 찾아오는 회유성 어종의 습관이 그것을 만든 것이다. 이것들은 특히 이른 새벽 동특이 시작하는 그 변화무쌍한 시간에 유독 움직임이 활발하고 입맛이 왕성하다. 그러니 그것들에게 입을 대고 있는 입장에서는 부지런해지지 않을 수 없다. 오늘은 아홉물에 초밀물이 새벽 5시.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물때도 드물다. 밤하늘 별 씻고 내려온 바람도 시원하다. 벌써 시간 됐소? 인기척에 눈을 뜬 아내 강씨가 끙 일어서 부엌으로 나갔다. 이제 박은 간단한 요기를 하고 아들 용이와 함께 배에 몰고 나가 참돔을 낚기만 하면 된다. 잘 물어야 할 텐데. 참 갯지렁이도 넉넉히 파놓았고 바람도 자니 신사상 입 벌어질 정도는 낫겠지 싶다. 오메, 저 괭이 새끼가요. 아내 목소리다. 안 봐도 뻔하다. 고양이가 또 뭔가를 물어갔다는 소리이다. 부엌을 입식으로 바꾸면서 자그마한 창고 하나를 덧대어 짓고 그 뒤쪽으로 문을 냈는데 그리 들어온 모양이다. 어쨌든 요 괭이 새끼가 했다면 막 생선에 손대는 놈을 현장 포착했다는 소리지만 지금처럼 저 괭이 새끼가요 했다면 이미 늦은 것이다. 괭이가 뭐 물어갔는가? 그러나 강씨는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저 쳐죽일 놈의 괭이 새끼가 여기를 워직해 올라왔을까? 아이고 아까워라. 떠난 짐승 욕으로 시작해서 혼잣말로 뒤를 바치다가 아, 뭐 물고 갔냐니께? 박이 올린 목청을 듣고 저 씨부랄 것이 양태 말려놓은 건 물어갔소. 대답을 알차게 해왔다. 욕이야 고양이한테 하는 것이지만 들리기는 내 귀에 들리는 것이어서 박은 한마디 해야 했다. 기껏 잡아온 것을 워치게 간수했기에 괭이 밥으로 줘버리는 거요. 여기서 요렇게 발톱으로 들망끈을 끊었는갑다요. 오메, 이따가 미역국 끓이려고 했는디. 강씨는 대답과 감탄을 동시에 했다. 고양이 새벽 참이 되어버린 양태는 그가 여러 날 전에 낚아놓았던 새뼘은 좋게 될 크기로
간하여 적당히 말렸다가 미역국을 끓이면 맛이 유별났다. 박은 끙 소리를 내며 근래 들어 유난히 깊어진 주름 속으로 눈을 집어넣었다. 집어넣으며 용이 일어났는가? 했는데 대답은 좀 엉뚱하게 건너왔다. 광수엄에 아직 괭이 새끼 거기 있으면 돌팍 같은 걸로 대가리를 콱 좀 조사불소. 폴새 가불었네. 아이고 아까운 건. 괭이 없어져서 신간 편해졌다고 했더만 아직도 이렇게 설치고 댕긴단 말이오. 그것이 용케 저번에 안 잡힌 모양이네. 잡히기는 고사하고 새끼까지 나서 줄줄이 달고 댕기더만. 엊그저께 텔레비전 나오기에는 아주 씨를 뽑은 것처럼 나오더만. 광수엄에도 봤소? 봤소. 갑시기엄에 다라이 이고 가는 것도 나오대. 고양이가 뒷집 광수내로 도망을 가면서 양쪽 집 여자들끼리 말을 붙여놓은 것이다. 물때가 워낙 좋아 그쪽도 남편이 돔 낚으러 나갈 모양이다. 박은 라디오처럼 그 말을 듣고 있다가 용이 깼냐고 다시 물었다. 아들이 그러는디 방송에 나오고 나서 한 이틀 전화에 시달렸다요. 뭔 말이요? 동물 보훈가, 괭이 보훈가 그런 사람들이 전화를 해서 막 따지더라요. 허이구야, 아주 지그 자식들 때려 죽인 것처럼 거품을 무는 것들도 있었다요. 별일이네. 방송에서는 수술해서 도로 놔준다고 하더만 어찌 그럴까? 그 사람들 말로는 다 거짓말이고 어딘가 고양이 지름 내리는 데가 있다요. 고양이 지름이 관절염에 좋다잖아.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디어디 읍이고 면에서 그 고양이 사냥꾼들 전화번호 좀 가르쳐달라는 전화도 숱하게 왔다요. 오메, 우리 같은 네가 여럿인갑소이. 둘의 세 살이 길어지고 있었다. 박은 담배로 입을 틀어막았다. 섬에 고양이가 너무 늘어나 쥐 때문에 일부러 늘린 것인데 쥐가 없어지고 나서 고양이는 사람들의 물건 쪽으로 눈길을 보냈던 것이다. 민원이 자자해지자 면사무소에서 이른바 고양이 사냥꾼을 불러 대거 포박시켜 가게 한 적이 있었고 모 다큐멘터리 프로에서 취재를 해갔으며 그 방송이 며칠 전에 나온 것이다. 그리고 그 집 아들 광수는 면사무소 호적계 직원이다. 둘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담배가 별 도움이 안 돼 박은 아들을 불렀다. 용이 안 일어났냐? 도둑괭이라고 부르지 말라는 사람도 있었다요. 그러면 뭐라고 부르란다요? 질거리 괭이라고 부르란다요? 에이? 우리 광수한테 괭이가 당신 무엇을 훔쳤냐고 대보라고 했답디다. 아이구야. 아내는 여전히 대화 중이고 건넌방에서는 기척이 없다. 용이 안 일어나냐? 그는 발악을 하듯 목청을 질렀다. 호통이 나니 집도 움찔하고 부엌 쪽도 조용해졌다. 그 사이 동쪽 하늘에는 붉은 기운이 돌기 시작했다. 누군가 서둘러 골목 내려가는 소리도 들린다. 광수 아버지일 것이다. 듣는 것만으로도 두 다리가 뒤따라 나가려고 한다. 앉아있자니 내 손에 들어올 갯돈이 남한테로 날아가는 것만 같다. 바다를 향해 통통 튀어가는 마음을 몸으로 누르고 있자니 가뜩이나 불편스러운데 이윽고 미숫가루 두 그릇 앞에 두고 아들 얼굴을 대면하는 순간 눈 속에서 번쩍 풍랑이 일어나고 만다. 어미한테 등 떠밀려 나온 용이가 떨어지지 않는 눈꺼풀을 억지로 벌리며 쓰러질 듯 앉아있는 것이다. 수면 부족과 신경질과 숙취가 너무나 또렷해 한번 흔들어만 보아도 서말 넋돼 쏟아질 것만 같다. 얼마나 마셨는지 숨 한번 내쉴 때마다 동네 술 다 모아둔 듯하다. 오늘 아침에 돔 낚으러 가자고 그렇게 일렀구만 이 새끼가. 안 그래도 요즘 들어 유난히 정 안 가는 물건이다. 제발 말뚝도 받고 터도 좀 닦고 제주권 명함이라도 하나 받고 살라고 빌고 빌었던 육지를 버리고 바람처럼 들어온 게 한 달 전이다. 제대하고 몇몇 군데 떠던 뒤였다. 집 팔고 밭 팔아 나가도 시원찮을 판국에 들어왔으니 눈에 넣는다고 안 아플 것이며
입에 넣는다고 달 것인가. 왜 왔냐니까 다 생각이 있단다. 세상 모를 것이 비록 아들이라 해도 남 속이다. 그래서 욕이나 비난 따위를 말로 안 친다면 박은 한 달 동안 아들한테 한마디도 안 했다. 잘한다 이 자식아. 아주 떡이 됐구나. 너 몇 시에 들어왔냐? 도무지 잔잔한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대답도 바로 나왔다. 한 3시쯤 됐을 거요. 얼씨구, 애비는 바다에 나갈 준비하느라고 죽을 똥을 쌌는디 친구들하고 공이나 차고 술 처먹고 들어와? 오늘 새벽에 돔 낚으러 나가자고 나가 말했냐 안 했냐? 응? 참돔을 낚으려면 철제 심을 댄 자그마한 그물로 얕은 바다 해초 사이 새우를 잡든지 간조대 뻘밭에서 이른바 홈무시라 부르는 참깨지렁이를 파야 했다. 그런 미끼를 사서 쓰려면 워낙 비싸기도 하지만 몸을 써서 준비하는 게 오래 묵은 버릇이었다. 그물은 다 닳아서 못 쓰기에 참깨지렁이를 잡았는데 이게 또 일이 한짐이다. 이 녀석들을 잡으려면 무거운 돌 다 드러낸 다음 한 사람은 호미질하고 남은 사람은 바가지로 물을 퍼내주어야 한다. 박은 어제 그 일을 혼자서 다 했다. 그 지렁이는 지금 냉장고에 있다. 호미질, 바가지질 하느라 끙끙대는데 당신 아들 저쪽 마을 예비군 훈련장에서 공찹디다. 이렇게 알려주는 이가 있었다. 그러니 아들놈에 대한 원망이 활짝 만개를 한다. 신사장 오늘 들어온다고 돔 낚으러 가야 한다고 그렇게 단단히 일렀건만 밤새 술 처먹고 나갈 때 다 돼서 들어와. 내가 너를 자식이라고 낳은 게 아주 발등을 찍어불고 싶다. 그냥 콱. 용인은 고개 숙인 채 습기 가득한 하품을 내놓다 말고 입가로 흐르는 침을 손바닥으로 훑어 닦았다. 미운 것이 더 미워진다. 그래, 고작 술 처먹으러 집에 돌아왔냐? 그 말에 용인은 고개 들어 아버지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눈곱과 붉은 기운이 범벅이 된 그 속에도 불만이 가득했다. 원놈의 집구석에서 너 같은 놈한테 술을 주든? 삼촌 집에 있었소. 삼촌? 아니, 어찌하고 살고 있든? 내가 요새 통 못 가봤단 말이다. 남동생 이야기에 강씨는 둘 사이에 끼어드는 목소리가 박지 못했다. 그냥 그럭저럭 삽디다. 그 등신 같은 새끼는 뭐하러 만나러 갔냐? 아따! 아들과 아내가 동시에 말을 끊었다. 그러나 말은 오줌 누는 것과 같아 시작은 그럭저럭 참을 수 있으나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도중에 끊기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었다. 그 자식 한번 봐봐라. 그때 새 배 질 때 얼마나 말렸냐? 근데 죽어라 내 말 안 듣고 지 욕심대로 하더니 끝내 그렇게 된 거 봐라. 늙음하게 마누라도 가불고 꼴 좋다. 그 자식 꼴 안 날라면 너도 정신 똑바로 차려 이 자식아. 삼촌인들 그러고 싶어서 그랬겄소? 용이 목소리에 돌멩이 같은 것이 매달려 있다. 계속하면 반항하겠다는 것이다. 박은 이 즈음에서 멸시형 잔소리를 끝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렇다고 야단치던 아비 입장에서 어떻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곧바로 입을 다물겠는가. 그는 목소리를 낮췄다. 이를테면 교육형 잔소리로 정리를 하려는 것이다. 이런 말 너도 들어봤을 거다. 뭔디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먼저 먹는다는 말. 뭐다, 사람은 새처럼 부지런해야 뭐라도 먹을 것이 생긴다는 말이다. 그럼 그 벌레는요? 일찍 일어난 바람에 잡아먹히는 벌레는요? 박은 했다. 지금은 말 그대로 교육인데 피교육자가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자는 말인가. 그는 솟구쳐 오르는 기운을 애써 눌렀으나 목소리마저 누르지는 못했다. 이 새끼야, 그 벌레는 너처럼 새벽에 들어오는 놈이여. 밤새 술이나 퍼마시고 놀다가 집이라고 기어 들어오는 너 같은 새끼다 이 말이여. 그런 게 잡아먹히지. 그러면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새도 벌레 먹었소이. 이 자식이. 박은 주먹에 불끈 힘이 들어갔다. 그동안 내가 왜 자식 교육을 제대로 안 시켰는가. 요즘 들어 그런 자책이 들곤 했는데 그러면서 그는 교육이라는 게 의외로 어려운 것이구나 싶기도 했다. 부하는 넘쳐나는데 대답이 궁했던 것이다. 어디서 이런 것이 다 나왔을까이? 오메 뭔 소리요? 그것이 시방 뭔 소리다요? 야를 나 혼자 놨소? 강씨는 입을 보따리 이고 가다 느닷없이 뺨 얻어맞은 듯 입, 코 벌리고 맞대면을 해왔다. 박은 얼른 나가고 싶은 마음과 아들놈을 어떻게 확 해버리고 싶은 충동이 뒤섞여 어찌해야 좋을지를 모르겠다. 박은 죽일 마음이지만 용인은 죽을 마음이다. 돔 낚으러 나가자는 말을 잊은 것은 아니다. 어제는 동네 축구부랑 공을 찼다. 종종 들어오기는 했지만 여러 해 타양에 나가 있었던 탓에 그가 새롭게 이곳에 정착하기 위해서라도 관계 보고는 필수였다. 그러려면 선후배 모여있는 곳에서 어울려야 했다. 늘 하던 뒤풀이도 했다. 진편에서 출염하여 치킨 놓고 술을 마셨다. 이긴 쪽에서는 이겼다고 지휘봉 들고 현대축구의 다양한 전술을 브리핑하려 들고 그러면 진 쪽에서는 그냥 있으면 공은 차는 것이다 말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골목축구팀이 돼버리기에 3백과 4백의 차이는 상대 공격에 따라 변화하는 거라고 지휘봉을 빼앗았다. 그러자니 가르치고자 하는 쪽에서 상대가 누구인가 보다는 유사시 공격에 적극 가담한 뒤 곧바로 최종 수비 라인까지 달려올 수 있을 정도의 체력이 요구되는 것이라고 침을 놓자 배우기를 거부하는 쪽에서는 그게 단순히 체력만이 문제가 아니고 각 선수들 간의 유기적인 결합과 공간 배치라고 침 맞은 곳에 침을 발랐다. 뭐 시끄럽기는 했지만 일주일마다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풍경이었다. 국가대표 개인별 보완해야 할 점을 짜짜시 검토하고 분석하다 말고 샛길로 빠져 프리미어리그에서 떼돈 버는 박지성의 무명 시절까지 사진첩 열어보느라 정신없을 때 용인은 일어났다. 여러 날째 미뤄온 일이 있었다. 그는 삼촌을 찾아갔다. 어머니가 한숨 내쉬는 것도 자주 보아왔고 하루 종일 방에만 박혀있다가 늦은 오후가 되어서야 사람 없는 방파제 쪽으로 산책만 나오는데 쓸쓸하기가 그지없더라는 말도 들었었다. 삼촌은 빚갚음으로 배를 팔았고 숙모는 떠난 상태였다. 용인은 어렸을 때부터 삼촌을 진정한 바다의 사나이로 밑줄 그어놓고 좋아했었다. 통이 컸던 삼촌은 한때 섬에서 가장 큰 어선을 부렸다. 조타실이 3층 높이에 있는 어선은 그 배가 유일했다. 미친 새끼가 겁도 없이 저렇게 큰 배를 고기 잡을 생각은 안 하고 어디 외적이랑 전쟁을 하려고 그런갑다. 저것이 다 빚 아니여? 고사자리에 다녀온 아버지는 평생을 아끼고 살자로 살아온 습성답게 처남을 그렇게 평가했지만 용인은 삼촌의 판단이 옳다고 믿었다. 가까운 바다에서는 어장이 다 죽었으니 크고 성능 좋은 배가 아니면 승부가 나지 않는다가 삼촌을 뒤따르는 그의 판단이었다. 그러나 판단이란 늘 틀릴 수 있는 것이다. 언제 왔냐? 삼촌은 좀 씁쓸하게 웃으며 용의를 반겼다. 그는 삼촌과 술잔을 기울이면서 밤을 보냈던 것이다. 새가 벌거지를 쫓아먹든 말든 말 좀 험하게 하지 마시오. 새벽부터 그리 막말로 잡돌이를 하면 애 입에서도 말이 좋게 나오겠소? 내가 못할 말이여? 다 할만하니까 하는 거여? 할만한 말이라도 아다르고 어다른디 당신이 말마디를 좋게 해야 아그들도 보고 배울 것 아니요. 그럼 뭐여? 아들 잘 되라고 한마디 한 것 같고 내가 시방 잘못하고 있다 이 말이여? 뜻이 잘못됐다요 어디? 말을 좋게 하란 말이지. 매늘이 늙은 것이 시험시 됩디다. 이런 니김이. 강씨는 남동생이 마음에 걸려 저절로 아들 편이 들어졌다. 박은 이로 말끝을 잘근 씹었다. 아들도 버거운데 마누라까지 가세하면 어려워진다.
자르지 않더라도 더 이어가자니 욕밖에 없다. 성질대로 확 저어버리고 싶다. 우선 파르르 떨고 있는 밥상부터 걷어차고 맞아도 죽지 않을 만한 것으로 마누라랑 아들 입이나 한방 맞춰버렸으면 꼭 좋겠다. 그러나 하필 오늘이 1년 365일 중에 신사장 오는 날이다. 계집한 날 장 모은다더니 오늘만큼은 천하 없어도 참고 일을 나가야 했다. 꼭 나가야 했다. 혼자서 나가버린다?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혼자서는 충분한 양을 낚아낼 자신이 없다. 걱정 말라 큰 소리 쳐놨는데 빈손이면 어떡한단 말인가. 양식 도움을 줄 수는 없다. 신사장은 한눈에 양식과 자연산을 구분한다. 돔 낚시는 사람이 많을수록 유리하다. 미끼단 낚시가 하나보다는 둘, 둘보다는 셋이 내려가야 우연히 들린 참돔 무리를 묶어둘 수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아들은 실력이 자신보다 나은 데다 릴 낚싯대가 있어 손낚시와 대낚시를 동시에 한다. 두 사람 몫을 하는 것이니 데리고 가면 세 사람이 낚시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그는 입을 한일자로 다물고 있다가 벌떡 일어섰다. 그리고 벽장 속에서 소주 페트병을 꺼내고 마개를 틀었다. 술이 그렇게 좋으면 좋다. 이 애비가 따라주마. 충동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자신이 순간 생각해봐도 그럴싸했다. 아들의 길을 꺾어놓기에는 지금 이 방법 이상이 없다. 그는 예전 머슴 밥그릇으로나 쓰였을 지금은 쓰지 않는 커다란 사기 그릇을 꺼냈다. 오메, 뭐하요? 당신은 가만히 있으소이. 그는 그릇에 술을 가득 따랐다. 페트병 4분의 1이 쑥 줄어들었고 술은 마치 갈증난 취객 냉수 따르듯 가득 담겼다. 배 한 척 띄워도 될 정도이다. 자, 애비가 따라준 것이다. 숙취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이렇게 주면 누가 마실 것인가. 박은 스스로도 술꾼으로 평생 살아왔기에 잘 알고 있었다. 어느 누구라도 못 먹는다. 그는 속으로는 네가 이래도? 하는 속셈이지만 겉으로는 허물어진 백년 대계를 새로 세우기 위해 충격요법을 쓸 수밖에 없는 이 애비 마음을 넌 같은 사내로서 이해할 것이다 하는 비장한 얼굴을 했다. 용인은 흐린 눈을 들어 찰랑거리는 주발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오메, 세상에, 아들 죽이려고 작정했소. 가뜩이나 술 퍼먹고 정신도 못 차리고 있는 것한테. 당신 잠자코 있으란께? 이것은 사내들끼리 일이여. 박은 악을 썼다. 분위기 제압용으로 딱이다. 물론 강씨는 입을 다물었으나 사내들끼리 하는 짓에 무슨 아녀자가 끼겠어 하는 표정보다는 오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하는 표정이다. 이 애비가 못나서 야단만 치고 술 한 잔을 안 따라줬구나야. 사과하는 의미에서 그동안 못 따라준 거 한꺼번에 준 것이니 너도 한꺼번에 쭉 마셔라. 이제 아버지 잘못했소.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속을 썩혔습니다요. 제가 잘못했으니 노여움 풀고 얼른 돔 낚으러 갑시다. 이러면 만사 오케이다. 그러나 용인은 천천히 술잔을 들었다. 들고 제 어미를 한번 힐끗 바라보고는 고개를 돌려 두 손으로 받쳐들고 고개를 15도 튼 다음 입을 댔다. 그게 좀 많은 양인가만 사흘 동안 사막을 가로질러 마침내 오아시스 발견한 나그네처럼 급하게 벌컥거렸다. 마지막 한 모금 넘어가는 순간 욕지기가 올랐으나 그는 거의 정기 고문을 받으면서도 아군의 비밀을 지키는 결사대처럼 혼신의 힘으로 참아냈다. 그리고 꽉 막힌 목소리로 유언처럼 간신히 한마디 내뱉었다. 아버지가 그런 심정을 따라주셨다니께 나가 억지로 참고 묵었소. 오메, 오메, 이걸 어째야 쓰냐? 세상에, 이걸 어째야 쓴다냐? 강씨는 초상난 사람처럼 땅바닥을 치며 비명에 가까운 탄식을 했고 박은 충격으로 눈알이 튀어나올 것만 같다. 아무 말도 안 나왔다. 이 자식이
정말로? 그러나 그런 말을 어떻게 하겠는가? 심장만 벌떡거렸다. 그래, 한 번 더 쳐먹어봐라. 묻고 죽어불어라. 이렇게 몰아쳤어야 했나? 그러면 안 마셨을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후회란 동트기 전에 해도 이미 늦은 법. 그러고 있는데 한바탕 몸서리를 치고 난 용이가 갑자기 무릎을 꿇는 게 아닌가. 박은 좀 혼란스러웠다. 아버지가 따라준 것이라서 거부하기 어려워 마셨으나 사실은 잘못했다. 이럴라나 싶어 실눈을 뜨는데 아들은 잔 밀고는 술병을 들었다. 저도 솔직히 진심으로 아버지한테 술 한 잔 못 올렸습니다. 사과드리는 의미에서 한 잔 올릴라요? 그러고는 콸콸 부어 반 정도 따른다. 박은 기가 막혔다. 이게 지금 해보자는 거지? 오냐 좋다. 그는 이를 악물었다가 천천히 내뱉었다. 다 부어라. 예? 내가 너한테 줬던 것처럼 이빠이 채우란 말이다. 오메 미쳤소. 이것이 시방 이세북에 아버지하고 아들이 할 짓거리요? 물론 할 짓이 아니지만 세상이 어디 할 짓으로만 돌아가던가 어디. 박은 갑자기 결연해지는 스스로를 느꼈다. 정 그러시다면. 용인은 마저 채웠다. 박은 술잔을 들었다. 물론 밥 다음에 배운 게 술이었다. 맨손으로 노 젓고 다녔던 청년 시절에는 늘 이렇게 마셨다. 관록으로 치자면 아들 정도는 상대가 안 된다. 하지만 관록이 자랑거리인 것은 마셔온 총량이지 않는가. 지금은 두 홉짜리 한 병을 간신히 소화해내는 정도다. 그러니 물이라는 것을 잘 알지만 자존심이 들러붙어 떨어지지를 않았다. 더군다나 저 스스로가 먼저 시작하지 않았는가. 박은 눈도 감지 않고 술을 들이켰다. 첫 모금에 눈알이 당기고 두 모금에 귀가 울리고 세 모금에 목이 뒤틀렸다. 위장이 화들짝 놀라 요동치고 곧바로 간이 쪼그라붙었다. 심장은 흥분을 하고 콩팥은 긴장하고 췌장도 숨을 죽였다. 마침내 적잖은 그 술은 다 들어갔다. 박은 숨을 몰아쉬었다. 참말로 연병들 하고 자빠졌네. 우리 집구석에 구신이 붙었는갑다요. 아닌 게 아니라 둘은 약간 각도를 빗은 채 귀신처럼 눈을 흡뜬 상태였는데 하긴 폭포처럼 쏟아져 들어간 술이 제자리를 잡는 시간이 필요하기는 했다. 차마 상대 눈을 정면으로 보지는 못하고 그래서 마치 내 그림자가 마음에 안 든다는 투다. 강씨는 잔소리는 나중으로 미루고 냉장고에서 열무김치 국물부터 꺼냈다. 이번에는 붉은 국물이 맑은 얼굴을 하고 가득 한 사발 놓였다. 얼른 무시 이파리도 좀 씹어 묵고 멀국도 얼른 좀 마셔보시오. 너도 얼른 묵어라. 마시문요? 이것이 뱃속에서 알코올을 흡수한다더라. 박은 어차피 안주 삼아서라도 뭔가를 속에 넣고 싶었으나 안 먹을라요. 좀 묵으란 말이다. 알코올을 흡수한다고 안 하냐? 흡수함은 그 알코올이 어디 가요? 노상 내 뱃속에 있지. 아들 대꾸에 움찔했다. 허, 강씨는 어이가 없어 아들을 뚫어져라 바라본다. 헛웃음을 짓는데 아이고 장한 내 아들 이런 표정은 당연히 없다. 됐냐? 그럼 가자. 좋소, 갑시다. 이래갖고 무슨 배를 간다고? 엥? 내 말 안 들리오? 그러나 둘은 아무 대답 없이 몸을 일으켰다. 이 연병할 인간들 좀 보소. 오메, 구신이 붙어도 무슨 미친놈의 구신이 붙었다요. 저 먼 동쪽 바다에서는 어느새 불다 못해 벌겋게 타오른 기운이 직선을 그리며 이 편으로 날아오고 있다. 마을이고 줄줄이 묶인 선박이고 사람 머리카락이고 꼭지점이 모두 붉게 반사가 되어 그 아래를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빛나는 헬멧 하나씩 쓰고 새벽의 용광로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듯하다. 아버지, 괜찮소?
먼저 내려가 돌아보는 용희에게 네 걱정이나 해 이놈아. 박은 내쏘도 대꾸를 하는데 해놓고 보니 말도 제대로 안 나왔다. 어느새 혀가 꼬인 것이다. 혀만 꼬인 게 아니고 부위로 내려가는 선착장 급한 비탈밧줄에 매달린 몸도 꼬였다. 짐 하나 없는 손이지만 짐은 모두 용이가 들었다. 30모 그물 짊어진 것처럼 무겁고 정신이 없다. 저 아래 수면이 앞뒤로 흔들리는 듯도 하고 무슨 불기운 같은 것이 머릿속을 마구 돌아다니는 것 같기도 하다. 역시 젊음이 좋기는 좋다. 용이는 억지로 밀어넣은 술이 옳게 작용을 해서 새로의 얼굴 붉어지는데 박은 골목을 채 벗어나기도 전에 핑 돌며 두 다리가 휘청거리기 시작했던 것이다. 초들물이란 썰물이 마무리되고 이제 막 밀물이 시작되는 때이다. 그러니 바닷물은 잔뜩 빠져있는 상태다. 어찌어찌 내려왔는데 좁고 불안정한 부위가 그 다음 단계로 기다리고 있다. 부딪혀 배가 찢는 것을 피하기 위해 단 놓고 선착장과는 적당한 거리를 둔 채 밧줄을 묶는다. 그러기에 합판과 스티로폼으로 만든 부위를 타고 건너가야 하는 것이다. 노상 타고 다녔던 자기 집 변소 다니는 것만큼이나 눈에 익고 몸에 밴 것인데도 박은 술기운으로 여의치가 않다. 그는 숨을 몰아쉬며 정신 한가운데 점찍어 그것만을 바라보며 옮겨 탔고 기웃뚱거리다가 마침내 배에 올랐다. 고작 집에서 배에 오는 것만으로도 7미터 파도 뚫고 저 바다에서 돌아온 것만 같다. 이게 뭔 짓이고 뭔 꼴인가 싶다. 취한 놈은 원님도 피한다는 말이 맞기는 맞겠다. 괜히 건들어서 아주 짧은 순간에 이렇게 역전이 되어버린 게 기가 막히다. 근디 배가 걸어불었소. 갸우뚱거리며 아래를 살피던 용이 말이다. 배바닥이 뻘바닥에 닿아있다는 소리이다. 워낙 작아 줄줄이 묶어놓은 마을 배 중에 가장 안쪽에 자리하고 있어서 그랬고 유난히 물이 많이 나는 날이라 그랬다. 그러나 박의 귀에는 배가 걸어가 불었소로 들렸다. 용인은 수동 펌프로 엔진실과 갑판 물간에 고인 물을 빨아올렸다. 가뜩이나 새벽 노을을 받은 수면은 기름띠가 덧칠되면서 오색 찬란한 빛을 띈다. 그래도 배는 움직이지 않을 듯하다. 용인은 제 아버지를 바라봤다. 막 물이 들기 시작했으니 조금 기다려보자는 뜻이다. 박은 고개를 저었다. 사대로 밀든지 닷줄을 댕기든지 어떻게든 나가자니깬. 힘 모아 내뱉었는데 그 말이 고를 후벼판 다음에야 빠져나왔다. 순간 아득해진다. 사대로 밀어보기도 하고 갑판 좌우에 발 벌리고 꿀렁거리게도 하던 용이는 한숨을 쉬며 발을 멈췄다. 바닥이 뻘이라 이러면 빠져나갈 만한 공간이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자칫 배가 뒤집힐 것 같았기 때문이다. 박의 배는 마을에서 제일 작다. 섬에 있는 여러 마을 통틀어서도 가장 작다. 흔히 덴마라고 부르는 작은 거룻배에 경운기 엔진을 단 것이니 하늘이 너무 무거워 낮기가 한정없고 바다가 너무 넓어 좁기가 끝이 없다. 더군다나 낡기는 또 얼마나 낡았나. 어느 한 군데 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곳이 없다. 갑판은 손가락으로 누르면 푹 들어갈 것 같고 격벽은 금방이라도 풀풀 바람 속으로 흩어질 것만 같다. 하다못해 밧줄도 보풀하기가 잔뜩 잃었고 말뚝이니 기관실 외벽이니 모두 실금이 잔뜩 가서 누가 째려만 봐도 가라앉을 정도이다. 도시 사람들 자가용이나 명함으로 상대 가늠하고 농촌 사람들 논밭과 집을 주인에다 갖다 붙이듯이 심지어는 택시나 버스나 트레일러의 외향을 운전수와 결부시켜 느낌을 만들듯 섬은 배가 그 역할을 했다. 그래서 용이는 배가 불만이었다. 이 배가 탕탕거리며 지나가면 사람들이 무슨 구경난 듯 바라보곤 했는데 저 배가 아직도 댕기네 이런 소리라도 안 했으면 좋았을 걸 싶어질 때가 왕왕 있었다.
관광객들이 보기 좋은 어선은 내버려두고 이 배를 향해 카메라를 들이대는 것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이슬에 젖은 채 시침이 뚝 대고 있는 배는 늙어 움직이기 싫어하는 가축 같다. 용은 결국 첨벙 물속으로 들어갔다. 물은 허벅지 정도이다. 박은 그 소리를 아스라이 들었다. 용이 내리는 것만으로도 배는 부력을 얻었고 힘껏 밀자 마지못해 뒤로 빠진다. 박이 대신 돌보고 있는 양식장으로 문어 실러 온다는 신사장이 요즘 참돔 좀 문다며? 딸 내외가 손주들이랑 내려왔는디 그것이나 좀 먹였으면 좋겠어. 하며 묻는다기보다는 대놓고 잡아달라는 말을 해온 게 어제 오전이다. 신사장은 저 먼 항구에 제법 큰 수산물 가공 처리장과 사무실을 가지고 있다. 박은 그를 두 해 전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되었는데 신사장은 마침 이 섬에서 장만한 문어 양식장 관리인을 찾고 있었다. 특별히 정한 보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매출에 얼마를 약속받는 것도 아니지만 박은 저쪽에서 넌지시 말을 꺼낼 때 확 달려들어 그것을 물었다. 마을 가까운 곳에 자망 던져 반찬 정도 잡아내던 것을 접고 그 일을 맡아 하게 된 게 그때부터이다. 통발배에서 문어 사놓은 다음 먹이주고 시설물 관리도 하는 게 그의 일이었는데 어쨌든 그것도 고마워 양식장 관리에 혼신의 힘을 기울였다. 아니 매달렸다. 이것을 살 길로 친 것이다. 신사장이 들어오는 것은 곧 다가올 추석 대목을 보기 위해서이다. 그동안 사 모으고 키웠던 것들이 배 타고 육지로 가는 것이다. 양이 제법 된다. 지난 설에 맞춰 출하했을 때보다 웃돈다. 신사장은 이번 출하를 마치면 그동안의 보수로 칸 두 개를 떼주겠다고 했다. 일찍이 약속되었던 것이지만 이제 내 양식장이 생기는 것은 생각만으로도 흐뭇하다. 그러나 그가 이 난리를 치면서 도미를 낚으러가는 것은 올 때마다 빠뜨리지 않고 뭐든지 한 보따리씩 이바지를 해왔던 것은 무엇보다도 아들 때문이었다. 그는 아들이 섬에서 사는 게 싫다. 어떻게든 육지로 다시 보내야 하는데 의지할 만한 곳이 신사장이었다. 다행스러운 건 용이가 눈썰미 있고 행동이 재빠르다는 것이다. 생어물 상태나 바다의 생리도 잘 안다. 사무실에는 경리도 있고 과장도 있고 부장도 있다고 하니 말 그대로 회사 아닌가. 이번에는 부탁을 해볼 생각이다. 잘하면 그곳 직원이 될 수도 있고 더 잘하면 과장, 부장 올라갈 수도 있을 것이고 더 잘하면 배워 나와 생물 업종에서 사업을 할 수도 있을 거라는 판단이다. 그것은 아들놈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하고는 상관이 없다. 들이대는 꼴을 보고 있자면 선산 팔아먹은 오촌 같을 때가 있지만 그래서 이르기를 불알과 자식은 짐스러운지 모른다고 했던 것이다. 용인은 가속기로 쓰는 엔진과 낚싯줄로 연결된 삼치 낚시를 나무판에서 떼어냈다. 탕탕탕 가쁜 숨을 몰아내던 대동 12마력 경운기 엔진은 하이고 숨을 토하며 턱턱거리다가 순간 시르 죽어간다. 얼른 다시 올렸지만 핏이 그대로 꺼져버리고 만다. 섬 뒤쪽 포인트 찾아온 것만으로도 못 견디겠다는 투이다. 늙은 소 간신히 깨워 밭까지 데리고는 갔으나 도착과 동시에 드러눕는 꼴이다. 그는 사방을 둘러보았다. 포인트까지는 좀 남았다. 다시 시동을 걸까 싶지만 잘하면 저쪽까지 흘러갈 것 같기도 하다. 이게 선박 엔진과는 달리 손으로 돌려야 하기 때문에 귀찮기도 하고 시끄럽기도 하다. 아버지는 고물 쪽 귀퉁이에 닷줄 베고 잠이 들어있다. 팔에 짓눌려 주름이 더 깊어져 있다. 사람은 잠이 들었을 때 가장 그 사람다운 느낌이 나는 법이고 아버지란 끊임없이 늙어가는 존재라는 게 영락없다. 배는 그럭저럭 원하는 곳으로 떠밀린다. 그곳에서 용인은 조심스럽게 아버지 얼굴을 들어 닷줄을 빼낸다. 대신 수건을 네모나게 접어 뒤통수에 받쳐준다. 뭐라고 중얼거리며 아버지는 몸을 뒤챈다.
슬그머니 내린 닻이 팽팽해지며 배가 자리를 잡는다. 참 개지렁이를 꺼내 달기 좋을 만큼 가위로 자르고는 손낚시와 릴에 끼워 내린다. 낚시는 춤을 추며 저 깊은 곳으로 사라진다. 아버지 깨기 전에 담배 하나 붙여 물고 빤다. 순간 독한 트림이 올라와 용인은 진저리를 친다. 자꾸 가라앉으려는 정신을 견뎌내고 여기까지 오느라 죽을 맛이었다. 이렇게 바득바득 자신을 데리고 낚시를 오고자 하는 이유를 그는 잘 안다. 아버지는 채는 속도가 느려졌다. 삼치나 부시리 이런 큰 어류는 괜찮은데 입질이 예민한 도미는 그렇지를 못하다. 같이 낚시 오면 제가 두 배 넘게 잡는 이유이다. 신사장한테 잘 보이고 싶은 게 저 자신 때문이라는 것도 안다. 용인은 그것도 불만이다. 인연과 정 때문에 손해보는 일은 결코 사장이 못 된다는 것을 그는 육지에서 배웠다. 양식장 두 칸 떼어주겠다는 것도 의심스럽다. 그는 어선을 부리고 싶다. 요즘은 어선이 남아돌아 값도 싸졌다. 삼촌과 갈치배나 통발배를 하고 싶다. 그때 입질이 오고 그는 날렵하게 잡아챈다. 제법 무겁다. 붉은 기운이 가시고 밝고 푸른 기운이 세상에 생겨난다. 그런데 마음은 푸르게 변하지 않는다. 박은 펄펄 뛰는 참돔을 건져 신사장에게 건네준다. 신사장이 고개를 젓는다. 아니 왜? 나는 자네 아들이 마음에 안 드네. 제 자식이 뭘 잘못이라도. 자네 아들이 내 문어를 다 먹어치우지 않나? 아니 그게 무슨... 뭔가 이상하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든다. 순간 몸이 부웅 뜬다. 저 아래 벌레가 꼬물꼬물 기어가고 있다. 그런데 저만치서 비틀거리며 다가오는 게 있다. 새다. 날지도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새가 개슴츠레 눈을 뜨더니 툭툭 벌레를 잡아먹는다. 입속으로 쏙쏙 들어간다. 새는 끄윽 트림을 하고는 이쪽을 바라본다. 솟아오른 몸이 내팽개치듯 떨어지며 좌우 균형이 안 잡힌다. 갑자기 푸른 바다가 와락 달려들었고 그러다가 파란 하늘이 활짝 펼쳐진다. 박은 본능적으로 잡히는 대로 움켜준다. 그런데 허전하다. 축 늘어진 밧줄이다. 우당탕 구르다 보니 이번에는 깎아지른 절벽 끝이 들어온다. 도대체 어디냐? 여기는. 깨셨소? 누가 있다. 지푸른 절벽과 그의 눈 사이에 사람 얼굴 하나가 쑥 등장한다. 아들 용이다. 용이가 어깨를 누르고 있다. 네가 웬일이냐? 뭔 소리요? 네 엄마는? 집에 계시지요. 배가 바로 옆에서 지나가는 바람에 아버지 떨어질 뻔했소. 박은 고개를 들어 흔들어 보기도 하고 동서남북 가늠을 해보기도 한다. 그리고 이곳이 마을 뒤 병풍처럼 바위가 둘러싼 참돔 포인트라는 것을 깨닫는다. 저만치 커다란 낚싯배 하나가 흰 물보라를 만들며 맹렬히 달려가고 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흔들렸던 것이다. 배는 아직도 마무리를 못 짓고 좌우로 요동을 치고 있다. 허참. 배가 작으니까 이런 파도에도 그냥 뒤집어지려고 하지 않소. 해가 한참이나 올라가 있다. 그는 면구스러웠다. 어쩌다 이렇게. 그는 속으로 중얼거린다. 물 좀 주라. 얼음 심이 박힌 물병이 건너온다. 찬물이 속을 치고 들어가니 정신이 좀 든다. 배가 작아서 너한테 뭐라고 하든? 아버지 혼자 주무셨으면 그대로 빠질 뻔했단께요. 그래도 이 배로 너희 형제들 다 키웠다. 무시하지 마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위험해서 그러지라우. 그렇다면 하는 심정으로 박은 담배 한 대를 문다. 그도 비위가 상해 가볍게 진저리를 친다. 아버지, 뭐? 큰 배 한 척 안 갖고 싶소? 뭐하게? 요즘
해양수산부 감척 대상으로 나온 배들 쇠부러 짜네요. 글쎄, 뭐하게? 이 배는 너무 낡았잖소. 올라타기가 다 미안합디다. 아버지도 인자 기운이 옛날같이 않으신디 혹시 사고 날까봐 그러요. 하긴 맞는 말이다. 아무리 빈속에 적지 않은 양이라지만 이렇게 까무룩하니 정신 놓고 골아떨어질 줄은 몰랐다. 박은 입맛을 다신다. 큰 배 좋은지 누가 모르냐? 새 배 구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있어. 뭐냐? 이 배를 은퇴시키는 것이요. 뭐? 이 배를 가지고 있는 한 큰 배는 안 생길 것이요. 신사장이 양식장 칸을 떼어준다고 합시다. 사서 넣느니 직접 잡아서 넣는 게 더 낫지 않소? 배 있으면 너가 뱃일을 하게 돼서 안 돼. 난 뱃일 할라요. 나중에는 양식장도 할 거고. 그래놓고 용이는 양쪽에서 연달아 두 마리를 낚아올린다. 한눈에 봐도 40cm는 넘어 보인다. 하긴 저 녀석은 예전부터 어복이 있는 놈이지 싶다. 어릴 때부터 혼자서 뭔가를 잘도 낚아오곤 했었다. 그게 뭐든지 간에 가장 잘할 수 있는 곳이 여깁디다. 동생들은 육지가 좋다니께 거기서 살라고 하고 나는 여기에서 어장을 제대로 한번 해볼라요. 넘 밑에 들어가 눈치 보면서 사느니 여기서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내 사업하면서 사는 것이 훨씬 낫소. 모셔? 너 같은 것이? 아따, 아주 따박따박 말은 잘도 한다. 아버지 아들인데 어디 가겄소? 이 자식이. 용희는 그 말 해놓고 저도 좀 그런지 배시시 웃는다. 좀 물든? 물간 보시오. 그는 느릿느릿 갑판 물간을 들여다본다. 적잖은 참돔들이 헤엄치고 있다. 뒤집어진 놈도 두어 된다. 불에 공기가 들어간 것으로 그냥 두면 죽는다. 그는 해왔던 대로 그리고 이것은 너도 모를 것이다 하는 생각으로 주머니에서 이쑤시개를 꺼낸다. 항문 쪽을 지그시 찌르자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난다. 물속에 다시 들어간 녀석은 위아래가 바로 잡힌다. 보기에 좋다. 어찌되었든 이 정도면 신사장한테 체면치레는 하고도 남을 정도다. 어쨌든 애썼다. 아버지가 따라주신 술이 약이 됐소. 뭐? 허참. 고기 낚는 거야 뭐 힘든답니까? 나는 아버지 잡는 모습이 짠합디다. 이것이 또 무슨 소린가 싶다. 인자 혼자서 뭘 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오. 아들이 있는디. 아들? 예. 아들이라는 놈이 그래. 애비가 한마디 하면 한마디도 안 지고 댐비냐? 뭐? 일찍 일어난 벌레? 에라이 이 새끼야. 너무 뭐라 좀 하지 마시오. 나도 어디 가서든 어른 대접 받으요. 이놈아, 너도 너무 댐비지 마라. 이 애비도 처음부터 이렇게 늙은 것은 아니오. 순간 용이가 낚싯줄을 힘껏 잡아챈다. 또 한 마리 올라온다. 박도 자신의 채비를 풀어내기 시작한다. 푸른 바다, 작은 배 한 척. 거기서 낚시는 한동안 계속된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아버지와 아들의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를 재미있게 그린 작품이었는데요. 아, 누가 이긴 승부였을까요? 겉으로 보면 아버지는 아들이 못마땅해하는 것이 그 말투에서 너무나 잘 보입니다. 그리고 아들 또한 마냥 호락호락하지 않게 지지 않으려는 모습이었죠. 말 한마디를 지지 않네요. 그런데 이들이 서로 티격태격하는 자존심 싸움의 이면엔 서로에 대한 깊은 애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자기처럼 물고기나 잡아서 먹고 사는 어부가 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어요. 집안의 장남인 큰아들은 육지에 나가서 남들처럼 번듯한 직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 큰 바람이었는데 아이 녀석이 그런 아버지의 바람은 싹 다 무시하고 다시 섬에 들어와서 술이나 퍼마시고 해 뜨는 줄도 모르고 잠만 퍼자고 있으니 입에서 고운 말이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아들 골탕 먹인다는 속셈으로 먹인 술에 그만 아버지도 취하고 마는데요. 그리고 듣게 된 아들의 생각. 아버지 생각처럼 아들은 아무 생각 없이 섬에 들어온 게 아니었습니다. 육지에 나가서 맞지 않는 일을 하면서 사느니 자기가 잘하는 일하면서 꿈을 키워보겠다는 것이죠. 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참 기특한데요. 사실 아들 말이 맞지 않을까요? 괜히 육지에 나가본들 육지 사람들도 벌어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는 판에 그닥 든든한 동아줄도 없는 곳에서 자리를 잡는다고 허비하게 될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차라리 그럴 바엔 든든한 부모님 계시겠다. 어복도 타고 났겠다. 자기가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바다에서 대가를 얻을 수 있으니 섬으로 돌아와서 사는 것이 이 얼마나 마음 든든하고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버지야, 당신의 소원처럼 아들은 더 이상 이 고생스러운 어부 노릇은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으니 그게 참 실망스러웠겠지만 아들이 그 희망찬 계획을 듣고 보니 또 그러는 것도 좋겠다 싶었을 겁니다. 다 자기 할 나름이겠지요. 거기다 박 씨로서는 아직 어린 자식이라 생각했던 아들의 어른스러운 생각을 듣고 보니 은근히 대견스럽기도 했을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내 사업하면서 살겠다는 당찬 아들의 포부에 콧방귀를 뀌면서도 얼굴엔 씩 미소가 떠올랐을 겁니다. 제가 직접 안 봐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럴 것 같거든요. 내 아들이 어느 날 박씨 아들 같은 대견한 소리를 한다면 뭔 벨 소리를 다 한다. 아직도 어린 놈이 하면서 눈을 흘기면서도 은근히 등을 두드려주고 싶은 심정이 될 겁니다. 부모 마음 다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저는 말이죠. 박씨 아들이 아버지를 잘 설득해서 그 위험스러운 작은 통통배를 팔아버리고 좀 더 크고 튼튼한 배를 장만해서 삼촌과 아버지 그리고 아들 이렇게 셋이서 같이 신나게 물고기 잡으러 다니는 모습을 상상을 해봅니다. 곧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새 배를 사서 처음 가족들이 모두 올라타고 첫 시승을 하는 날 어머니가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이고 이놈이 맨날 술 먹고 디비 잘 때는 영 싹수가 없어 보이더만 그래도 이런 기특한 생각을 다 했네. 그럼 또 아버지는 이러시겠죠. 여보 마누라 그래도 이놈이 영 실없는 놈은 아니었단께. 이놈아 이전에 술 한잔 이빠이 따라 봐라. 이러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네요. 예, 절로 제 입가에도 미소가 지어집니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이상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이었습니다. 오늘은 한창훈 작가의 단편소설 아버지와 아들을 읽어드렸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파피루스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까지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다음에 또 봬요.